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이러하구나. 이러시나요? 아님, 이 영화 대본 끝내주는데? 이러시나요? 아니죠. 아마도 이럴 겁니다. 아, 이 영화 너무 감동적이다. 아, 영화 너무 재미없네. 지루해서 혼났어. 즉,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이 연출을 하는 것은 모두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구성하는 겁니다.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이 영화 감독의 연출에 해당된다면 그 대본, 즉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시나리오가 연출의 토대가 되듯이 카페에서 스토리텔링은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의 뼈대가 됩니다. 이렇듯 스토리텔링은 벽이나 POP에 써서 직접적으로 손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이 대본대로 멋지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약속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덕분인의 마인드 시리즈 5편 스토리텔링 편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덕분인의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컨셉의 표현이 스토리텔링이다. 즉, 컨셉과 스토리텔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도출할 때 스토리텔링도 같이 구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에는 인테리어 컨셉과 메뉴 컨셉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우리 집 시그니처는 무엇인가? 등등. 즉, 대전제의 컨셉, 인테리어 컨셉, 메뉴 컨셉. 이 모두를 아우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셋째,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여야 한다. 우리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즉 손님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조연인 우리가 그 니즈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어렵나요? 사실 이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자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도울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도널드 밀러가 쓴 무기가 되는 스토리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톤 앤 매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